사실 어떻게 해서 웹툰 PD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천 가지 방법이 있고 뭐 웹툰 작가랑 똑같네요. 네, 만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제가 한 가지 던져볼게. 가능 불가능 얘기해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투믹스를 검색하고 사옥이 나와요. 찾아간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써다오. 가능 불가능? 오. 저희 대표님은 아마 면접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이 약간 이렇게 패기를 좋아하시구나. 이 녀석 뭐하는 녀석이야? 하고 패왕색이 있구만. 저희 대표님이랑 한번 보시지 않을까? 투믹스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얘기도 가시면 안 됩니다. 뭔 소리요? 제대로 된 정보를 들어보죠. 일단 1부에도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도 웹툰 PD로 그 이제 잡코리아나 검색을 하시면 웹툰 PD 공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기본적인 네, 취업준비 사이트 취업준비 사이트에서 공고를 검색하시면 정말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어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월 10만원씩 복지카드가 나와요. 매월 10만원 복지카드요? 복지카드. 1년이면 120만원?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프리하게 쓸 수 있는 복지카드가 나오고 예를 들면 만화책을 사거나 상관없습니다. 쿠키를 굽거나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걸 가지고 그 복지카드로 그 매월 10만원씩 나오는 거 가지고 그 게임 가차를 긁으시거나 문화비 이거는 내가 가차 비용 신이 허락해준 가차 비용이다 해가지고 이걸로 10만원씩 매달 긁으신 데 쓰거나 근데 원래 문화 덕질은 PD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매달 10만원씩 이걸로 금을 사야겠다 해서 10만원씩 금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야 이분이 진짜다 진짜다. 그분은 네. 짱이네요. 찐이다. 잘될 분이네. 확실한 사람. 야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쓰지? 잠깐만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 근속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금으로 환산하면 장난 아니죠. 굉장한 재테크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않지? 내가 왜 그동안 뭐 했지? 약간 그런 생각을 확 들게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내가. 네. 하고 저희는 이제 금요일에는 5시 퇴근 10시 출근. 갑자기 투믹스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내가 무슨 얘기 하나 봤는데 투믹스 홍보하냐 이거. 이거 PD가 되는 방법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PD가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각 PD분들마다 생각하시는 방향이 다르고 각 PD분들마다 생각하시는 방법론이 다른데 네. 내 방법만을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는 꼭 저렇지는 않은데 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미리 깔겠습니다. 이분이 뭐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 조피디 채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매주 PD가 되는 법에 대해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이라면 다양한 얘기를 말하겠지만 오늘 잠깐 오신 거기 때문에 조피디가 바라보는 것만 얘기하실 거고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업계의 다른 PD들도 많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생각하는 PD로는 관점은 일단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저작권법 네 그리고 계약서를 최소한 한 번이라도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맞아요. 만져본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써보거나 계약서의 작성 및 신규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적인 법무 용어를 건드릴 수 있는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표준 계약서와 실무 계약서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아 그거는 그죠. 작가로서 10년 살았더니. 네네네. 표준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의 차이를 좀 알게 되는데. 네, 그 정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 그대로 PD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러니까 협의와 합의가 왜 다르고. 그치. 네, 그게 처음 보셨을 때 와씨 협의는 뭐고 합의는 뭐지 이 하는데 가면은 아 요거는 협의하시고 요거는 합의하시죠. 이게 네네. 딱 이게 나오는 정도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건 작가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2차 저작권과 이제 전송권 뭐 하라고 1차 저작권과 뭐 저작 재산권 그리고 저작 뭐 지적 재산권 이 사이에 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쵸, 특히 저작권 그쵸. 부분이 되게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작가로서 10년 살면 얼추 알게 되지만 직접 그렇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뭐 그런 부분은 중요하고요. OSM류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 관련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거는 사실 PD가 직접 발로 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없죠. 사실 원소스 멀티 유즈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리고 PD분들 이제 데뷔하시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입사를 희망하시는 PD분들께서는 네. OSM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막 일부러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소개서에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OSM류라는 거는 사실 그 원소스가 잘 돼야 OSM류를 하는데 그쵸, 그쵸. 원소스가 잘 되게 하는 직업이 PD인 거지 그걸 그쵸. 가지고 뭘 하는 직업은 마케터.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1차적인 그런 건 그렇고 그리고 엑셀 잘 만지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엑셀 잘 만지는 거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싶은 바로 그것 엑셀. 네, 엑셀. 엑셀을 왜 중요하게 따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데이터를 체크를 하셨을 때 네네. 그 데이터를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랑 얼마나 다른지 체크를 하실 수 있고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네. 그 정도는 사실 회사원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PD는 만화가와 회사원 그 사이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색이 돼야 된다. 회색이 돼야 된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색이 돼야 된다. 네, 회색이 돼야 된다. 어느 그룹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되게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법조인, 회사원, 예술인이 한데 뭉쳐있다. 한 직군에? 네, 한 직군에 뭉쳐있다. 웹툰 PD한테 또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되게 정직하게, 직설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 어휘 능력. 룰루랄라.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소통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참 어렵잖아요. 이게 무조건 인싸라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싸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오해하시는데 인싸 중에서도 지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통이 그렇죠, 그렇죠. 안 되고 네네. 아싸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조언하는 것은 진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일단 PD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잘 전달을 할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해요. 작가분을 가지고 이제 작품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때 얼마나 작가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작품을 원만하게 수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느냐. 뭐 정리를 드리자면 네.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는 어떤 데이터 정리를 하는 능력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에서 협상. 이 부분이 플랫폼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작가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적절한 협상 지점을 찾을 수 있는 협상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컨텐츠, 즉 이제 만화를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 만화를 작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도움을 통해서 제대로 어떤 길을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하시는 PD분이 있고 안 하시는 PD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 출신 PD이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포집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취약하고 네네. 작품을 가이딩을 하는 부분에 조금 강하고 사실 PD분도 PD분들마다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겠죠. 자신이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이 네네. 데이터를 정리하고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좀 있는 분은 그 능력을 써서 PD가 되면 되고 네네, 나는 그런 건 전혀 모르지만 이 시장에 덕후로서 한 20년 살아봤더니 덕심은 잘 알아. 이런 사람은 또 그걸 써서 PD가 되면 되겠네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만화랑 비슷하군요. 네, 그런 부분을 얻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아하. 그렇다면 지금 당장 PD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를 가보시면 뭘 준비할지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자면 뭘 준비하는 게 예를 들면 뭐 토익 토플 준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회사마다. 토익 토플은 PD한테 토익 토플 줘보다는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왜냐하면 각 플랫폼마다 원하는 PD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투믹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 투믹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봤을 때 컴활 1급 뚜따장님 룰루랄라 참 어렵네요. 이게 참 어려운 진짜 어려운 거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거구나.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왜냐하면은 작가분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작품을 진행을 하시면서 네네. 사회와 단절되고 계속 작업실에 계속 계시면서 작업을 하는 동안 PD는 담당 PD는 단절돼 있는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아웃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당신 이상만큼은 체크는 하고 있어야 돼요. 어허. 그럼 그걸 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서 이런 거 이렇고 이렇고 저 상황에 밖에 상황이 이렇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라고 깔끔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줘야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낫다. 자 어떻게 그러면 PD가 되고 싶은 분들을 향한 조언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귀하게 듣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특징적으로 잘하는 어떤 계열의 작품을 좋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BL을 저도 BL을 좋아하고요. 네네. 일단 저도 BL 작품 자주 보고 네네네. 네, 그리고 저는 특정 장르만 파는 PD가 될 거예요 라는 이 시점에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허.
그러니까 저 또한 꽤 많은 남성향 성인 작품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쪽을 네네.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남성향 성인 작품을 잘하기 위해서 여성향 성인 작품을 체크하고요. 여성향 성인 작품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여성향 일반 작품을 체크하고요. 네. 여성향 일반 작품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로맨스 판타지도 체크를 하고요. 단지 남성향 성인 작품을 잘하기 위해서 일반 작품과 성인 작품 전부 체크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작품에 대해서 저는 이건 보고 이거 보기 싫어요라는 건 이미 거기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 PD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개인으로서는 취향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PD에게 취향보다 조금 더 앞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PD한테 제일 중요한 건 취향을 그러니까 취향은 없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그죠? 그렇죠. 하지만 일에 그걸 끌어들이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일과 별개로. 네, 일과 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취향과 별개로 시장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시장 조사라는 느낌으로 잡식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네, 그렇죠. 그런 느낌. 네. 물론 이건 계속 전제를 깔겠습니다. 반대로 스페셜리스트 PD가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조금 더 일반적인 그렇죠. 투믹스의 네. 조 편집장님의 의견이고요. 자, 저희 멀리 왔습니다, 여러분. 어, 그러네요. 멀리 왔어요. 어떻게...